오늘 이슈는 우주 광고판 얼음 분유 조수미 앨범입니다. 요즘엔 어딜 가도 광고 피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밤하늘에서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광고판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우주인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요.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는 70억 지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입니다. 러시아의 스타트업이 내후년부터 광고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지구상공에 쏘아올린 수백 개 인공위성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방식이죠. 말도 안 돼 싶지만 터무니없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뉴질랜드 연구소에서 미러볼같이 생긴 인공별을 우주에 띄웠더니요,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잘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우주 광고판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신박하긴 하지만 밤하늘에서까지 광고를 봐야 한다면 좀 피곤할 것 같죠.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우주니까요.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이용해도 되냐? 이것도 핫한 논란거리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밝게 빛나면 별도 잘 안 보일 테고요. 우주 쓰레기가 생겨서 오염도 될 수 있겠죠? 벌써부터 말이 많은데 이걸 감수하고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광고할 브랜드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조카 분유 뺏어 먹어도 될까요? 실수로 분유 한 입 퍼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어떡해. 고소한 분유의 맛 못 잊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런 고민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어른용 분유가 따로 나오거든요. 이 제품은 성인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다는데요. 쭉 완판에 완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이거저거 챙겨 먹기 귀찮을 때 편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더 많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런 어른용 분유 사업 전 세계적으로도 더 많이 확장될 거래요. 저출산으로 매출이 줄어서 고민인 분유 회사들한테도 기회고요. 영양 보충이 필요한 어른 소비자들은 갈수록 늘 테니까요. 분유로 다이어트 할 수 있다라는 말들도 있지만 이건 완전 식사 대용이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이니까요. 우리 밥으로 제대로 챙겨 먹자고요. 어둠이 깊어질 때면 한국의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가 4년 만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은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바람이 머무는 날, 마더디어 등 어머니를 생각하며 13곡 모두 직접 골랐다는데요. 치매로 고생하시고 저를 전혀 못 알아보시는 이 상태에서 나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뭐를 하나 준비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딸이 성악가가 되길 원했던 어머니는 어린 조수미 씨를 아주 혹독하게 가르쳤대요. 어머님을 미워하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앨범, 테너이자 기타리스트인 페데리코 파치오티와 작업했고요. 정통 클래식은 물론 크로스오버, 민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이제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이 노래 듣고 다정한 전화 한 통 하러 갑시다. 여러분, 저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리려고요. 여러분도 전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 내일 봐요. 안녕!